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30만 구독자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30만 구독자와 함께 하는데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 30주년을 기념해서 공병호 3분 외신을 통해 책의 뉴스와 논평을 짧게 전달한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방문해 주셔서 구독하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3분 외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운영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일을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오늘은 뭘 이렇게 재밌는 것을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4개에서 5개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책을 쓸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 5개 내지 4개 정도의 기승전결로 구성되는 작은 책자를 발간하는 작가이자 편집자이자 출판 관계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참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 이런 시간 한 3시 정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의 영역, 시야, 안목, 통찰력 등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게는 학습하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기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칠 염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적 역량과 제 지적 역량과 또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몇 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30만 기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항상 자료의 바탕을 둔 분석 감사합니다. 특히 해외 국가 분석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케이트 한스님이시고 일반 국민들 수준에 맞게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축적된 경험으로 유익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공 박사님의 부지런함, 요약, 논거, 관점 정리 능력, 순발력 등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K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며 늘 부지런히 강연하시는 박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름이님입니다. 공 박사님 지속해서 현실을 알려주시고 또한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들 스스로가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용기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난세에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최영진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는 다시 날 떠오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듯하게 정직하게 올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성장하시고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